알면 언젠간 한 번은 쓸모 있을 신박한 국악 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알, 쓸, 신, 구! 정말 딱 하나만 알려주시는 거죠? 네, 두 가지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요. 짧고 강렬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오늘 학교에서 단수 배우는 날인데 나만 없어, 단수가 없어. 할아버지, 저 단수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아, 웬 단수? 학교에서 그걸 배운단 말이냐? 당연하죠.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걸요? 오호.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단수 배우지 않으셨어요? 라떼는 말이다. 학교에서 국악을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근데 괜히, 네가 말이야 그 용돈 더 받아내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에? 땡기! 헐! 정말 어이없어 정말.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도 국악을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그래? 네! 선생님, 정확한 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김혜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네. 자, 저희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을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국악을 교과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Yeah!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아, 그럼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신난다. 아니, 교과서에 어느 정도 우리 국악이 실려 있는 겁니까?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약 40% 가까이가 국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40%? 와. 네. 네. 저희가 교과서를 만들 때에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서 만들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어떤 학년에서 어떤 국악의 요소를 배워야 하는지 또는 국악기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국악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그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선배님이랄지 어르신들은 나 때는 그 국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신 네.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맞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악 교육이 언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됐던 건가요? 아마 그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교육과정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바뀌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10번 정도 개정을 해왔죠. 10번이요? 네, 10번 이야. 정도.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1차부터 4차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 5%, 7% 이렇게 좀 국악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았고요. 네. 이제 5차 때부터 10%, 네. 6차 때는 이제 약 30% 가까이, 그리고 이제 7차가 되면서 지금과 같이 40% 가까이의 퍼센테이지에 이르렀고 그 이후로는 쭉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로 따졌을 때 좀 이렇게 많이 늘었던 연도가 대략 한 몇 년도부터일까요? 이제 가장 지금처럼 40% 가까이 늘어난 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된 거네요. 이제 확장돼서.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따지면 6차에 해당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애기죠, 애기. 네. 선생님 혹시 몇 차? 저는 교육을 받으셨어요? 3차하고 4차에 걸쳐서 네,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국악이 남아있질 않아요. 아리랑과 궁상각치우 정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네. 궁상각치우가 근데 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거 국악인가 국악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하다 헷갈린다 하신 분들도 네, 많이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저도 많이 질문 받아요. 네. 궁상각치우 그거 국악이죠?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사실 궁상각치우 중국 음계인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잘못 배운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마다 좀 많이 슬픈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슬프죠? 아,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잘못된 정보로 국악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교육이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일제시대가 워낙 길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악의 정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육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도 있었던 건데 네, 맞습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음악 교과서에 국악이 실렸을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전혀 국악을 안 배워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재곡에 대해서 다 새로운 곡처럼 느끼게 되고 장구나 단소나 소금 같은 기악 같은 경우는 좀 배우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것들을 이제 갑자기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반발도 있었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선의 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바로 우리 교수님 같은 선생님들이 그렇죠?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우리 김혜정 교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양 음악뿐만 아니라 국악도 가르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주죠? 바로 김혜정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김혜정 교수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거기서 훌륭한 음악 그 선생님들 많이 나오셨죠? 아, 예.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초등학교에 정말 국악 사랑해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국악 교육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TS의 슈가가 대치타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치타라는 우리 국악의 어떤 소스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보니까 그 슈가가 초등학교 때 대치타를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 교수님 같은 우리 교육학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과정부터 음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슈가가 대치타라는 음악으로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수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선배님들이 다 토대를 닦아 놓으셔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대치타를 정말 재미있게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정말 열정적이신 분들은 모의 연주로 대치타를 연주도 해보게끔 하고 옷도 빌려서 저희 학교에 옷도 빌리러 오시고 악기도 빌리러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 네. 학교에 있어요? 저희 이제 대학에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그 악기가 없으면 빌리러 오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학생들한테 나발, 나각 이거 만져보게 하고 불어보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 대체 악기를 활용을 해서라도 그걸 같이 연주를 해보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고 행진을 그 철릭 입고 행진도 해보게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재밌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뇌리에 잘 남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슈가도 그런 좋은 경험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악 교과서에서 어떤 국악을 배우고 있는지 내용도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교육자분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요즘에 단소 정말 단소 모르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에서 이제 단소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육자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2000년이 되기 전에는 항상 학생들한테 국악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고 단소 소리 내기를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2000년이 이제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게 이제 막 느껴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단소 배우는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단소 아직 안 불어본 친구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정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이렇게 툭 치면서 너 초등학교 안 다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뿌듯하셨구나.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선생님. 헌법 구조에도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었었는데 헌법 구조에 국가는 민족 문화의 발전 계승과 그리고 뭐랄까요 전통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네, 맞습니다.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자막으로. 아무튼 구조를 자막으로 네. 좀 넣어주시고요. 아, 제가 네. 법조인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아무튼 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자국민의 어떤 그 문화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교육도 그런 철학에 입각해서 아마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악 교육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국악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국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음악을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음악은 감정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라도 출신이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의 그 감정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경상도 민요나 경상도 음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그래야 저 친구들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슬픈 느낌인지 기쁜 느낌인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의 민요를 다 공감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놓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역 감정도 없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감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그 폭이 넓어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의 음악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걸 자기의 삶을 위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음악 교육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멋진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여담이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뭐 음악 한다 그러면 아이고 그 딴 따라한다. 그거 한다고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오냐 뭐 나오냐 했었는데 결국 음악은 정서의 소통 도구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아, 역시 우리 김혜정 교수님을 뵐수록 정말 안 지나서나 국악 교육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혜정 교수님이 이제 국악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목표나 바라는 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음악 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아픔이 많은 시절에는 음악이 사람들을 좀 정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악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국악으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BTS 이야기가 나왔지만 BTS처럼 우리의 음악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면 어떤 세계에 전혀 없는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그런 음악으로 이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된다면 정말 국악 교육이 더 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이 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진짜 오늘 선생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네. 정말 많이 해주셨고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국악을 토대로 멋진 음악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우리 음악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교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